지난 2006년 한 청년의사의 장례식장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동료 선후배들 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가족들,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 등 모인 그들은 모두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회진을 돌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불쾌하기까지 했지만 어느 날부터 그 청년 의사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 청년 의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암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는데 그 청년 의사가 다가와 성경책 한 권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밤새 찬양을 듣고 성경책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의사는 퇴원하여 집에서 투병 중인 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 늘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회들,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 그 청년 의사는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내과 전문의였던 안수연 형제입니다. 의사로서 심히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는 늘 마음의 귀를 열어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었고 죽음을 맞이한 환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영안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는 환자 대신 병원비를 내어주기도 했으며 2000년도에 있었던 전국 의사 파업 때에는 수많은 비난과 불이익의 위협 속에서도 홀로 병원에 남아 밤을 새우고 끼니를 걸러가며 환자들을 지켰습니다. 2006년 3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는 평생 참 의사로서 청년 모임과 성경 공부 인도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늘 예수님을 닮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은 짧은 생애였지만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셨고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매체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의 삶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오늘 우리도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로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 매일의 삶이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참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8.15 동보 기도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북한 동족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참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입니다.